최고 음악 음원 강자인 아이유를 그때 잠깐 이기셨거든요. 그때 기억하시죠? 그 순간을. 어떻게 있겠어. 그 친구를 어떻게 있겠어. 네, 잊을 야. 수가 없어요.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막 그때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놀리고 혹시 그랬나요? 네, 주변에서 너무 질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네가 뭔데 우리 아이유를, 우리 아이유를. 네가 드라마 나가는 것까지는 알겠어. 그렇지만 아이유를 이기고 네가 1위 하는 건 아니지 않니? 이건 좀 아니지 않니? 네, 그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자, 근데